안녕하십니까.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, 찻사남.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제가 할 거는 자동차 견적이 아니라 이 중고 세탁기를 파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예. 저 같은 경우에는, 주로, 큰 빨래들은 뭐 세탁소라든가 빨래방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집에 있는 세탁기는 좀 작은 거, 6kg짜리를 이제 썼는데, 이사를 하게 되면서 뭐 이불 빨래라든가 뭐 여름 이불이죠.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용량을 좀큰 걸로 12kg짜리로 이제 갈아탔는데, 그래서 이제 기존 세탁기를 이제 팔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세탁기를 이제 구매했을 때 기사분이 오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폐가전을 수거를 하는데 제가 여쭤봤죠. 요거 3년 된 6kg짜리 세탁기인데 요거 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느냐? 그러니까 이제 그 기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, 아니, 고객님, 요거는요, 이 꽃물상에서도 잘안 받아요. 이건 그냥 수거만 해가도 뭐,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십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의아스러웠죠. 왜냐? 아니, 3년밖에 안 됐어. 그리고 세탁기도 정상이야. 작동도 잘 돼. 그런데 이거를 한 푼도 못 받고 이걸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분한테, 아, 요거는 그냥 제가 뭐 쓰거나 아니면 다른 분을 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냥 그 세탁기만 설치하시고 그 기사분은 가셨죠.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. 그래서 어떤 한 곳에서 팔게 됐죠.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 카카오톡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그것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드렸더니 그분께서 이제 3년 된이 6kg짜리 용량 요 세탁기를 3만 원에 매입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에게 팔게 되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뭐, 이 자동차 견적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좀 싸게 살까? 예?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고 살까? 이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, 물론 돈이 많으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지만, 예, 뭐, 저나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돈이 아쉬우니까, 예, 요렇게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좀 세이브 하려고 하는데,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그냥 넘기지 말고 좀 알아보셔 가지고 하면 뭐 돈이라도 조금 더 받고 넘길 수가 있다. 요런 취지의 영상을 올려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요 6kg짜리 3년 된 세탁기를 3만 원에 넘깁니다. 그 3만 원을 오늘 제가 족발 세트 소짜리를 한번 시켜서 먹을 생각입니다. 네.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버벅대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날카로운 폭포에서 힘을 줍니다.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. 화이팅!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이 나가면은 오른쪽 하단 밑에 구독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. 그걸 누르셔도 되고요. 아니면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은 찻사남이라는 제 채널이 나옵니다. 찻사남. 그리고 홍길동 구름 위에 이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저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. 외제차는 안 해주나요?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정리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제조사별로 뭐 현대, 기아, 르노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또 외제차 목록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편안하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사 힘을 줍니다.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화이팅! 네, 구독자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. 왜냐면 이제 제가 맨날 집에서 견적만 냈는데요. 정말 이제 뛰쳐나가야죠. 그래서 정말 뛰쳐나가서 차량의 실시간 리뷰를 찍으려고 합니다. 골방 탈출 프로젝트. 그래서 구독자분들 가운데서 저에게 차량을 좀 빌려주실 분들. 이분들은 이제 여기 밑에 이메일 주소 보이시죠? 여기로 이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좀 차량을 좀 빌렸으면 합니다. 네,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한 소정의 사은품도 드리고요. 정말로 지금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는데요. 너무 감사드리죠. 근데 이제 또 새로운 좀 컨텐츠에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. 많이 부족하죠. 어리버리하고 자동차의 지식도 무지 얕지만 그래도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좀 도움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더 열심히 하는 찻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